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났는데요.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다른 신문도 받을래나? 이거 큰일인데요. 강원도 정동진에 또 차이나타운을 추진한대네요. 반대 여론이 거세고 청와대 청원까지 수십만 명이 반대했는데도 최문순이 왜 그러죠? 아, 또 추진한대네. 야, 인천의 10배 규모 차이나타운 추진하다 무산됐는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타운 추진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거 왜 그러지? 이게 아무리 국민한테 욕을 먹어도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일이 있고 아니면 안 하면 이제 뭔가 다 까발려서 이제 큰일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압박 세력은 야 너 당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저 우이보 미인 뭐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와서 겁나서 그래요? 아니면은 이거 한번 임기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문재인 임기 내에 빨리 뚝딱뚝딱 해버리면 나중에 그 부시지도 못하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가는 거니까 그거야 뭐야 왜 이러냐고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면 논란이 안 됐으면 몰라. 보통 논란이 됐어요. 차이나타운이. 그리고 저위 입원하는 그 미인계를 썼느냐 한국의 마타하리냐 중국판 마타하리가 한국에 상륙해가지고 돈과 미녀로 강원도 도지사뿐만 아니라 휘저은 거냐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또 강행해? 아니 춘천에 안 되면 정동진이고 강원도에 어딘가는 꼭 해야 돼? 그래야 최문순이 살아남아? 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죽어? 그게 중국 세력이야 뒤가? 나 이건 무지무지 한 막자네. 중국 자본이 벌써 들어왔네요. 샹차오 홀딩스가 4,800억 원 투자하기로 벌써 했고 17만 평의 땅을 이미 매입해놨네. 야 이게 무슨 야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 거네. 야 사업에 지금 탄력 붙었대는데요. 김진태 전 의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건 뭐 우리가 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1대1로 그 이쪽으로 이제 서해안 쪽으로 쭉 이제 타고 가고 동해안 쪽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북한으로 가서 중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그래서 이렇게 쫙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그 1대1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북방 정책 이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는 중국은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여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는 거죠. 1대1로 해서 한국이 빠지면은 의미가 퇴색되니까 중국은 미국에 맞짱 뜨기 위해서 1대1로로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이장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으로 쫙 연결하는 걸로 중국 중심으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이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이 빠지면 와양고 없는 진빵이니까 여기 이제 쪼이버라는 미녀,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뽕평에서 또 얘기했죠. 또 다른 미녀들 미녀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쫙 투입돼가지고 인민망, 인민일보 지사장 또 이사 이런 게 요직에 심으면서 왜 거기 다 또 미인이야 다 심어서 쫙 침투. 근데 이 사람이 만난 게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이름만 대면 또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들이댑니다. 자 최문순이 일단 만져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저 위버예요. 인민일보 중국 인민일보 기관지입니다. 중국 기관지 무슨 이 사설 무슨 이게 아니에요.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망 한국 지사장이 쪼우이버예요. 이 사람이 만나고 다닌 사람입니다. 최문순,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송영길 아이고 이거 당대표 됐는데 막 밀어붙이는구나. 그래서 전남 담양군 한겨레 신문도 만나고 연합뉴스 아이고 아주 기관지끼리 잘 노시네. 전북 익산시 어유 이수만까지 박영선 아주경제 뭐 쭉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니는 돌아치고 무슨 협약 맺고 뭐 하고 다 이렇게 돌아쳤는데 특히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모양입니다. 이 쪼위버가.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20만 명 이상 저 청원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이틀 만에 이것도 20만 명 넘었어요. 지금 훨씬 많이 넘었죠. 그래서 이거 사업 철회했는데 장소만 또 바꿔서 또 해. 우와. 그리고 최문순이가요. 이 사업 강행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거짓말 중 하나가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최문순은 그랬거든요. 한중문화타운이 이게 차이나타운이 아니다. 차이나타운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복합문화관광단지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게 들통났냐면 2019년 12월에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 쩌우이가 쩌우이보의 그 회사죠. 인민일보 인터넷망 인민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국 복합문화타운은 수천 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를 강원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그런 타운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이!
아니 중국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한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거짓말로 새빨간 거짓말로 이야 그리고 강원도는 또 오리발 내밀는 게 그러니까 정동진이 하는 거 차이나 드림시티 이거는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러고 또 그러대 2014년부터 그러면 이거 쪼우이버가 공들였다는 거냐 그럼 2014년부터 뭐 오래된 공들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되는 거야? 아, 김정은이가 옛날서부터 공들이면 김정일이서부터 공들였는데 그럼 해도 되는 거야? 김일성 때부터 공들인 거야? 대한민국 적화 사업은 그러면 옛날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되는 거야? 북한의 적화 사업에 협조해도 되는 거야? 이건 중국의 적화 사업이야 응?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왜 우리 땅을 중국 문화를 선전하는 거를 하고 앉았어 우리 한국 문화 없어? 한류 없어? 강원도 손흥민도 강원도 출신이고 이주일이 뭐 거 강원도 인물도 얼마나 많은데 없어 거기? 할 게 그렇게 없어? 왜 중국 문화와 역사를 왜 대한민국과 강원도 그리고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져야 돼? 중국에다 지라고 그래 여긴 강원도 타운을 하든지 코리아 타운을 하든지 한류 문화 센터를 만들든지 BTS 타운을 하든지 손흥민 타운을 손흥민 축구 교실을 하든지 이주일의 코미디 클럽을 하든지 할 게 없어? 배삼룡도 아마 강원도일걸? 강원도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봐라요 근데 이게 수상한 게 저는 이게 아, 간단한 거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욕해도 소용없다는 건데 무조건 최문순이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네 밀어붙이는 거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저대도 지금 큰 메이저 언론에서 지금 이런 거 뭐야 미녀 마타하리 다루지 않고 있잖아요 쪼우이버 몇 번 얘기하냐 쪼우이버 왜 안 다루 뭐가 또 이거 여기도 보니까 이 쪼우이버가 언론사도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뭐 연결된 거야 다 노란한 거야 다루면 큰일 나 쪼우이버한테 금방 맞아 어 너 그때 그래 나하고 술 먹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나를까 어 우리 인민망을까 어떻게 한번 맞춤 볼래 나의 사진 있는데 뭐 이런 거야 뭐야 왜 이런 거 제대로 보도 안 해 나라가 지금 흔들릴 판이고 한국 역사가 중국 역사가 될 판인데 메이저 언론사들 왜 가만히 있어요 야 이게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국민의 힘인지 뭔 국민의 짐인지 왜 가만히 있어 아 거기도 뭐 몇 명이 엮였어 저 의보한테 왜 가만히 있어 김진태 혼자서 난리야 왜 김진태는 안 만났나 본데 저 의보 그 당 차원에서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 어, 이거 이상한데? 아까 그 사진 보여주셨지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만난 사람들이. 아주 전방이야, 전방이.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고 나발이고 국민들 뭐 반대 하나 많아. 그냥 밀어붙여서 공사 들어가고 건물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엔 어떡할 거야, 지들이. 뭐 다시 묻어버릴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야? 그리고 돈 먹고 미인기에 놀아는 사람들은 이거 막 육탄 방어할 거고 지들이 아니면 죽으니까 중국에서도 급하게 몰아붙이는 거 같은데요. 야야야, 빨리빨리야.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에 좌파가 정권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잖아. 만약에 안 잡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무산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들인 게 얼마고 돈이 얼마고 어? 그동안에 로비 자금이 얼만데 어떻게 다 까발려 어떻게 빨리빨리 추진해. 예 알겠습니다. 띵호와. 이거야 뭐야. 연걸듯이 걸린 사람들. 정. 어? 관. 에? 뭐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언론계? 에?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강원도 땅을 중국에 내줘야 되는 거야. 중국 문화 선전하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야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누구 하나 또 이거 자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무서운데 이거 뭔가 또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살 안 합니다 분명히 밝혀둬요 이거 뭐 이상하다 한국경제가 보도했는데 메이저 언론이 이 시각까지는 아직 보도 안 했는데 두고 보시죠 보도가 나오는지 이게 안 나오면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 신문 방송사들은 문제 있는 거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큰 뉴스가 안 받아 그러면 그 신문사나 방송사는 뭔가 뜨끔한 게 있는 거야 그럼 못 쓰지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 그냥 개인 유튜브지만 뭐 이게 뭐 언론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우파에서 막 비판 많이 해 그래도 아이 친한 있잖아요 아 이거 뭐 걔를 어떻게 비판하냐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준석이었어요 이준석 그 강적들에서 오래는데 보수 우파 우리 애국 열사들이 너무나 싫어하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막 까야 되는데 아이 참아 준석이 내가 어떻게 까냐 그럼 뭐 또 다른 애들도 있고 야 걔를 내가 어떻게 이거 있거든 이런 거야 뭐야 근데 나는 그건 친분 관계지만 저 위보하고 그렇게 친하다는 거야 뭐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밝히시기 바랍니다 요 잘 관찰하세요 요 뉴스가 어느 신문에 안 나오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느 방송에 그래서 뉴스에서 안 다루는지 우리 그거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체크해서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자가 됩시다 아 힘냅시다 야 이것들 봐라